바다에 나가서 뭐 새벽에 이렇게 뭐 힘들고 이럴 때 보면 이제 아버지 말 생각나거든요. 이 배로 인해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기억도 많이 돋고 하니까 뭐 아버지랑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뭐 그렇게 저도 이제 뭐제 분신 같은 뭐 그런 존재를 돼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 한다 이런 생각 마음도 많이 들고 와이프랑 애들도 나 하나 믿고 들었으니까 자상한 아빠가 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떨게요. 대문을 잡아볼게. 나또 열심히 수고해요. 오늘도 무사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배웅 속에 바다를 향하는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서로를 동행 삼고 아버지의 노트를 나침반 삼아 자신들만의 항해를 시작한다. 살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날도, 빈배의 좌절을 경험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서로가 있기에 형제는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간다. 초보 어부가 베테랑 어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동해 바다를 누비는 좌충우돌 형제 바다 일기는 계속된다. 제 인생을 너무나 크게 만들어졌어요. KBS